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바로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이 좋아지면 감기, 독감, 코로나19뿐 아니라 정말 무서운 질병, 바로 암까지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 수면, 또 운동 등등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면역력에 정말 좋은 필수 영양소 세 가지 말씀드리고요. 또 이 성분이 너무 풍부한 음식, 지금 먹으면 딱 좋은 이 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면역력 높이는 필수 영양소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아연입니다. 아연은 필수 미네랄 중 하나인데요. 우리 몸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미네랄입니다. 아연은 우리 몸에서 돌아다니는 수많은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필수적인 영양소인데요. 특히 암세포를 잡아먹는 NK세포나 세균이 침입했을 때 살균작용을 해주는 대식세포 같은 너무 중요한 면역세포들이 아연이 풍부해야 작동을 잘합니다. 즉, 아연이 몸속에서 부족해지면 이러한 중요한 세포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글루타치온의 합성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글루타치온은 우리 몸속에서 정말 중요한 항산화 효소입니다. 그래서 아연을 항산화 미네랄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과도한 염증 반응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아연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 음식만 잘 챙겨 먹어도 아연을 충분하게 보충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굴입니다. 굴에는 아연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굴 200g에는 아연이 약 30mg 정도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굴을 100에서 200g 정도 먹으면 충분한 아연을 섭취할 수 있는데요. 또 요즘이 굴이 많이 나오는 시기죠. 이 시기에 굴 잘 챙겨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면역력을 높여주는 두 번째 필수 영양소는 바로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은 글루타치온의 기능을 도와주면서 강력한 항산화 미네랄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뿐 아니라 대식세포와 NK세포와 같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시켜주죠. 그래서 일부 암치료 병원에서는 암 환자들에게 셀레늄 주사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암세포의 괴사율을 높이면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셀레늄의 면역작용은 아주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셀레늄은 아주 작은 양으로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잘 생길 수 있는데요. 하루에 보통 200에서 300 마이크로그램 정도가 적당하고요. 하루 1mg, 즉 1000 마이크로그램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좋은 셀레늄도 음식으로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음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브라질너트입니다. 브라질너트는 셀레늄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요. 하루에 두세 개만 먹어도 충분하고요. 하루에 다섯 개 이상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정도로 셀레늄이 가장 많은 음식이 브라질너트니까요. 하루에 두세 개씩 꾸준히 챙겨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면역력을 높여주는 필수 영양소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미국 의료진이 처음 투여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걸렸으니까 미국 의료진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치료를 했을까요? 그 치료 과정에서 제일 먼저 투여한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코로나19 환자에게서 비타민 D 효능에 대한 연구가 여러 가지 나왔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연구가 이스라엘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비타민 D가 평소에 부족했던 사람이 정상인 사람보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 위중증과 사망 위험이 14배나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인데요. 그만큼 비타민 D는 정말로 중요한 면역 비타민입니다. 제가 비타민 D와 면역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정리해서 올려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은 제가 이 영상의 최종 화면에 링크로 걸어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도 꼭 봐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비타민 D 보충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식으로 비타민 D를 충분히 채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음식보다 훨씬 효과적인 것이 바로 햇빛이죠. 그래서 비타민 D는 음식이 아니라 햇빛이다 라고 인식하고 계셔야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햇빛 쬐는 것도 아주 어렵습니다. 햇빛으로 우리 몸에 충분한 비타민 D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우리 피부를 많이 노출해서 햇빛을 쬐어야 합니다. 민 소매에 반바지를 입고 햇빛이 좋은 시간에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노출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에 3-4회 정도 해야 합니다. 물론 선크림은 바르지 않아야 하고요. 이렇게만 할 수 있다면 비타민 D는 충분히 보충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서 그렇게 1년 내내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9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이라는 통계도 있죠. 그래서 다시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국내에서는 비타민 D만큼은 영양제로 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타민 D 영양제는 필수 영양제이고 꼭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왜 홍삼은 이야기하지 않나, 또 그 밖에도 면역력이 좋다는 영양제가 너무 많은데 그런 건 왜 이야기 안 하나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뭐 홍삼이나 뭐 알로에 면역 다당체, 또 폴리감마 글루탐산 같은 영양소도 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필수 영양소 중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즉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필수 영양소, 바로 비타민, 미네랄 중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요즘엔 유산균도 면역력이 너무 중요하죠. 이러한 유산균도 함께 잘 챙기시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미네랄 먼저 챙기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면역력 올리는 필수 영양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면역력 잘 키우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